살롱을 찾는 고객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변화. 이전과 확연히 다른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죠. 아미노바이탈은 모발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되살려주는 클리닉입니다. 먼저 고객이 스스로 모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간단한 테스트를 합니다. 모발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손상 정도를 만져보고 손 빠짐이 어떤지 느껴보도록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시술 후 변화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고객이 클리닉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실행 순서대로 제품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이때 각 스텝별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0 멀티 리무버로 모발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큐티클을 열어줄 준비를 합니다. 알칼리성을 띤 아미노산이 모발의 pH를 서서히 높여 큐티클을 열어주면 영양성분을 듬뿍 흡수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거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너케어 단계입니다. A1 케라틴 베이스에는 케라틴 단백질이 3만 ppm 함유되어 있어 모발 베이스를 견고히 구축하고 탄력을 강화합니다. 모발이 케라틴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수분량을 조절해 손상모 중심으로 3회 정도 분사합니다. 찬바람으로 큐티클 결을 정돈한 다음 다시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면 모발 안쪽으로는 케라틴이 차올라 탱탱해지고 모발 밖으로는 케라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 AF 바이탈 픽서는 산성을 띤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알칼리화된 모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단독 클리닉은 강력한 윤기를 선사하는 컬러 프로텍터와 탄력을 더해주는 펌 프로텍터를 혼합해 사용합니다. A2 프로텍터는 아미노 바이탈 체인 기술로 모발의 안과 밭, 모피질과 큐티클을 접착시키고 그 사이를 섬세하게 연결합니다. 이 기술로 모발 속에 영양이 차오르게 되죠. 아미노산은 큐티클을 다시 조여 차오른 영양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손상이 심한 모발의 겉부분부터 안쪽으로 꼼꼼히 채워 도포가 끝나면 스티머로 10분간 가온합니다. 이너케어까지 중간 점검을 통해 클리닉의 효과와 중요성을 고객과 공감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아우터 케어의 시작인 3단계는 A3 컬러 실러로 열린 큐티클을 닫아주고 코팅하는 단계입니다. 오일 성분이 보습막을 만들어 윤기 있고 촉촉한 효과를 지속하죠. 모발을 감싸는 느낌으로 바르고 스티머로 10분간 가온합니다. 일반 모발은 컬러 실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굵은 모발일 경우 세정 단계에서 펌 실러를 사용하면 더욱 부드럽게 마무리됩니다. 좋은 영양으로 가득 찬 모발에 마지막으로 A4 인텐시브 크림을 골고루 발라 마무리하고 고객에게 홈케어법을 안내합니다. 고객들은 홈케어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하면서 모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발 안으로는 빈틈없이 영양을 채워주고 밖으로는 모발에 차오른 아미노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것이 바로 아미노 바이탈 체인의 효과. 아미노 바이탈 클리닉으로 변화를 이루세요.